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6월 8일 진행된 핫픽스 4.1.0.2의 패치 사항입니다. 태양 능력 일부 버프와 일부 버그가 픽스되었습니다. 일중성 마스터 난이도에서 최고급 장비를 계속 얻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탐욕의 소나기 최종 보스 전투가 올바르게 진행됩니다. 보스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신봉자의 서약 관리자 페이지에서 전투가 중단되는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딥스톤 무덤이 강력한 장비를 주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일부 무기의 심한 공명 무기 진척도가 오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강화 미끼와 스위치 특성이 잘 작동합니다. 월도에서 적응형 탄약이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침입자 경위 보조 무기를 수집품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화력 공포 자동 소총이 수집품에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여행자에게 선택받은 자의 징병 장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헌터 경위 8 방어구 칼리반의 폐의 특성 설명이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계략 방어구의 특수 개조 부품 소켓이 사라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워록 태양 능력을 상향 조정합니다. 피어오르는 열기 수류탄을 흡수할 시 이에 치료 효과가 발동해 플레이어와 주변 아군을 치유합니다. 흡수하는 수류탄이 치유 수류탄일 경우 3회 치료 효과가 발동합니다. 불길의 손길상을 착용했을 때 치유 수류탄을 흡수하면 회복 효과가 추가됩니다. 이카루스의 질주는 공중에서 궁극기 또는 무기로 대상을 빠르게 처치하면 플레이어가 치료됩니다. 천체의 화염 투사체가 각 10 소각 중첩을 부여하며 재해부시 장착 시 15 중첩을 부여합니다. 타이탄 태양 능력을 상향 조정합니다. 불타는 망치 궁극기의 PVE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포효하는 불길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일반 근접 공격이 태양 피해를 주고 30 소각을 부여합니다. 재해부시 장착 시 40 소각 중첩을 부여합니다. 일부 태양 수류탄 처치 시 포효하는 불길상이 발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속성 조각 슬롯이 1개에서 2개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의 파동 높이가 25% 증가합니다. 자비의 불씨 조각의 발동 및 초기화가 일관적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발동합니다. 아군이 자신의 치유 균열 또는 빛의 샘에 들어올 경우 치유 수류탄, 피어오르는 열기, 워록 월도 포탑, 불사조 강화, 어셈블러 장화, 루미나로 아군을 강화하거나 치유시 소용돌이, 공허 장벽, 태양 수류탄이 PVE에서 피해가 낮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희귀 방어구를 분해하여 전설 조각을 얻을 수 있는 글리치를 해결했습니다. 망령의 시즌 시즌 패스 플러시 10 등급 번들이 에버버스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러시아어로 교묘한 속임수 특성 설명이 제대로 번역되어 표시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